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현입니다. 오랫동안 법성스님으로 불리워졌죠. 한때는 법류스님이라고도 했습니다. 70년대엔 중앙상림포교사로 무진양 스님과 함께 불법을 전도하는 데 열중했었던 스님입니다. 56년도에 전남 광주에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최고학부를 마치고 부산 서남사 서감스님을 은사로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공부하면서 수행한 지 40년이 됩니다. 많은 경력은 생략합니다. 그동안 율사이신 은사스님의 지계 수행을 본받아 술, 담배는 물론 우유, 요구르트까지 부처님의 청정계율이라면 이를 생명으로 알고 지키면서 18년 이후로는 주지직을 포함 모든 종무직을 떠나서 오늘날까지 남모르게 온갖 고행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 선제동자와도 같이 교파, 종파를 떠나 선지식이라면 그들을 찾아뵙고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여러 외도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 실체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불자로서 견성성불을 우선 목표로 대승경전을 즐겨 독송하고 염불을 하면서 아울러 선을 닦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 용맹정진하여 억겁에 세운 서원을 이룬 후 여러분 앞에 나와 사자우하려 했지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저 법문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 사부 대중들이시여, 만현스님의 오늘의 실체를 그간 저의 공부 깊이를 드러내 보이고자 1999년 9월 실로 상당한 시간 진짜 삼매에 들어 읊은 개송, 삼매송, 정각송을 감히 여기에 소개합니다. 지금은 자유로이 보다 위에 많은 삼매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사 허망하여 믿을 게 하나 없네.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 없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없구려. 네 것 내 것 어디 있으며 가고 오는 게 어디 있으리. 마음은 오고 감이 없는데 눈 귀 있어 갖가지로 분별할 뿐. 하나가 여럿 되고 여럿이 하나 되어 하나까지도 없어라. 비었어라 비었어라 텅 비었어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 또한 없어라. 모두가 공, 공, 공이라네. 무아, 무아라네. 그 생각마저 없어라. 다만 맞고 청정하여 환히, 환히, 환히 그 자체인 것을.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되는 가르침, 윤회를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목표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있습니다. 생사해탈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생, 즉 태어남이 있어서 벌어집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저런 고생,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 죽음도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정법을 만나 수행 잘하면 생과 사, 즉 나고 죽는 일을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답니다. 이 경지를 아라한이라 합니다. 아라한 성인의 경지에 오르면 영원히 중생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 병 없이 바람같이 이 거짓 몸뚱이라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사람은 평생 동안 크고 작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무서운 악업을 지은 이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확실히 지옥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중생의 업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평생 자기만 알고 남의 덕으로 산 사람은
빚이 많아 또 소나 돼지가 되어 태어나기도 합니다. 축생으로 나면 거의 12지를 돕니다. 12띠 짐승 몸을 두루 받아 납니다. 개를 끝으로 지옥 아니면 사람이 됩니다. 윤회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윤회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어 짐승 몸을 받아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그 무서운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머지않아 지옥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큰 스님이 이 땅에 출세할 겁니다. 아라한보다 보살보다 크게 도를 이루어야 지옥을 보고 하늘 천상을 본답니다. 극락까지 보고요. 아라한보다 큰 성인을 보살이라 합니다. 경에 말하는 팔지부동지 이상 등각 보살까지를 저는 보살로 부릅니다. 한 분의 보살은 수백, 천, 만의 아라한을 합한 것보다 낫답니다. 그리고 보살보다 윗성인을 붓다라 합니다. 부처님이라 합니다. 붓다는 따라서 성인 중 성인인 겁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보십시오. 붓다 한 분은 백만, 천만의 보살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지옥의 실상을, 윤회의 사실을 확실히 보려면 붓다의 경지에 오른 대적정산매를 통과한 진짜 큰 스님이라야 가능하답니다. 30년, 그러니까 1세대 안에 몇 사람의 아라한 성인이 나올 겁니다. 100년 만에 한두 분 보살이 출세하고요. 저 신라 원효 스님은 보살이십니다. 지금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부처님 말씀에 붓다는 부처는 천만생을 가도 혹은 겁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상천하 무여불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견성은 곧 성불이라 보는 건 큰 착오입니다. 견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문제는 붓다에 대한 법문과 더불어 2, 3년 후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다만 오늘은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각, 대각했다고 해서 붓다라 볼 수 없습니다. 불신을 갖춰야 붓다인 겁니다. 빛 자체인 불신을 지녀야 합니다. 불양광, 열반광인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은 영겁을 가도 멸도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붓다는 죽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모든 산매를, 백천산매를 임의로 드십니다. 붓다만이 드는 가장 깊은 산매를 대적정산매, 대적광산매라 합니다. 해인산매 위입니다. 그 산매는 환희 그 자체입니다. 붓다는 천만억 화신을 동시에 일체처에 놔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붓다는 84,000 신통 묘용과 더불어 실로 일체에 자제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법왕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붓다님들, 그들은 서로 한 티끌 한 생각이 같답니다. 불교는 최초불이 출세하면서 그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불교 역사는 2500년이 아니라 진묵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염불이 최고 수행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증명해야 할 겁니다. 석가모니 불을 고성으로 염하십시오. 죄업장이 소멸됩니다. 붓다는 빛 자체요, 청정 자체인 불신을 지닙니다. 그래서 불은, 붓다는, 부처님은 너무도 위대한 지존이십니다. 모든 윤회 세계와 해탈 정토를 구슬보듯 하십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거의 찰나에 왕래하십니다.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고 가십니다. 그 빛은 중생의 자성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불성광입니다. 열에는 오고 감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맞습니다. 법신불은 무소종래 영무소고라고 합니다. 빛 자체요, 청정 자체인 붓다를 십지보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라한이나 보살도 붓다의 화신만은 볼 수 있습니다. 본불
글씨는 볼 수 없습니다. 붓따라야 붓다를 봅니다. 붓따라야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행인이 가사 붓다를 보고 자기가 붓다와 대화를 했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외도입니다. 보살을 포함 중생이 붓다를 보았다면 본 순간 눈이 멀고 붓다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 귀가 망가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몸뚱이가 가루가 될 겁니다. 붓다의 불신을 이루고 있는 빛은 즉 무량광은 마치 산소 용접시에 퉁겨 나오는 빛의 백천만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뇌성 병력을 칠 때 하늘을 가르는 섬광의 천만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히말리아 높은 산 동굴에서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장수하면서 수행, 도를 이루었다는 초인들 가운데는 그들 몸에서 10억 와트 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붓다는 그 빛의 만배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빛으로, 그런 대광명, 열반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붓다는 진입니다. 이게 아라한이 되어도 보살이 되어도 진짜 본부를 불신을 붓다를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붓다는 빛 자체이시기에 미래제가 다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자비와 청정, 지혜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그 어떤 큰 스님이 있어서 이렇듯 붓다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했습니까? 크게 대오 철저 대각하면 붓다 부처인 줄로만 지금까지 그리 알았습니다. 견성했다는 소위 큰 스님들이 마음만 알고 마음만 깨닫고 그 이상의 깊은 심오한 소식을 모르고 지옥도 없고 극락세계도 없다고 합니다. 불보살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붓다와 법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구업임을 지적해 둡니다. 큰 망어로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구업임을 다시 또 지적하고 이를 엄숙히 불보살 이름으로 경고해 둡니다. 그래서 제가 견성은 이제 붓다 이루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들려 20세기 태국의 대성자, 유대한 성자라고 칭송받고 있는 아짠문의 일대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입적한 지는 5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은 잘 수행한 불제자였습니다. 영산 당시 가섭존자처럼 12타행까지 잘 해낸 유대한 고행승이었습니다. 그리고 11세기 티베트 또 한 분의 역사상 유대한 밀교 행자가 있습니다. 밀라레빠입니다. 새처럼 하늘을 나르고 많은 아라한 보살의 삼매와 신통이 자제했습니다. 난행 고행했던 전설적인 성자 밀라레빠. 그분은 대보살과를 성취한 큰 어른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부처, 붓다라 보지만 아닙니다. 불신을 얻은 붓다는 아닙니다. 지금 북방 태세보살로 계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라한 보살은 보살 붓다되기 발언하고 사람 몸을 받아온답니다. 붓다 같은 어른이 사바에 오실 때를 맞춰 어쩌면 퇴전할 수 있다고 보아도 선뜻 남선부주의 몸받아 태어난답니다. 이 남선부주만이 보살 붓다를 이룰 수행의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붓다를 이룬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영산 당시 10대 제자였던 수보리존자와 사리불존자가 대적정산매를 통과하고 붓다를 이루었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남선부주 교주이시기에 모든 붓다 중에서도 붓다이십니다. 당대 붓다를 이룰 보살, 아라한이 될 불제자들을 선호념하십니다. 저 법문을 관심 있게 듣는 이들은 어마어마한 불법의 세계를 그려가실 겁니다. 불교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종교입니다. 진실로 윤회의 중생이나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의 진함으로서의 우주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신 지 2500년이 흐르다 보니 너무도 왜곡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땅에 묻힌 겁니다. 다시 정법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뚜렷한 생사관 하나 분명치 않습니다. 일반 불교 신도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로의법을 듣고자 진정칼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바른 큰 스님, 큰 성자가 출세하여 진짜 법을 설할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하건대 그들의 교주는 불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외도 교주는 불신이 없습니다. 신통이 장하다고 기사이적을 밥 먹듯 행했다고 해서 제일이 아닙니다. 그건 생사해탈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 요가 수행이나 밀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통들, 그 모두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외도 하늘에서 붙잡아 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나아간다 해도 불신은 얻을 수 없습니다. 불신은 십지보살, 등각보살 정도의 성자가 선근이 익어 붙다 이룰 때가 되면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래의 비밀장이기에 함구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불교와 윤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데는 부다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지존이심을 다시 만방에 선언하고 그 가르침은 중생이 윤회고에서 해탈하는 길, 곧 아라한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법좌에 올라왔습니다. 깊은 삼매를 들고 보니 불은 붓다는 빛 자체요 청정 자체이며 또한 지혜 자체이신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어른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점을, 이 중요한 점을 저는 중언 부언해 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 극락 불보살은 실제하시고 윤회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생의 업을 짓는 한 영원토록 생사의 육도세계에 윤회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 법좌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불자는 모름지기 부처님 영산 당시의 구도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율을 존중해야 됩니다. 계율을, 팔정도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 아짠만이나 티베트 밀라레빠를 본받으십시오. 꼭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맑고 청정한 빛, 무량광, 이걸 경에서는 억종광명, 백종오색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을 보기 이전엔 수행승의 공부 중에 드러나는 경계는 모두 거의 허상이 아니면 마의 경계임을 밝혀둡니다. 불신이 생겨서 당대의 붓다이를 인가를 받은 대보살이 아니고는 지옥 극락의 진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고승으로 한때 센세셔널하게 뜬 어느 법사가 있습니다. 15년 전 싱가포르 강연에서 자기가 어느 날 선정에 들어 서방 극락세계를 유람했고 아미타불의 설법까지 듣고 왔노라는 내용을 담은 극락세계 유람기라는 책을 이번에 책방에서 구입해 일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이건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불교도들을 우롱하는 망어가 많습니다. 저 햇빛이 백만 배도 더 되는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청정하고 깔끔한 빛을 보아야 진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불신이 생긴, 그래서 부따권 내에 든 성자라야 극락정토를, 그 청정국토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처님을 볼 수도 있고 법문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신을 얻지 않는 이가 어찌 극락세계를 가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단 말입니까? 이 점 마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 둡니다. 영체가 육체를 이탈해서 여러 하늘 천상을 유람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선정이 아닙니다. 진짜 삼매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앉아 불을 스스로 지피고 육체를 이탈했다 해서, 마음대로 죽었다 해서 모두를 진정한 견성도인, 곧 아라한이라
부처님은 지금의 왜곡된 불교를 한탄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의 기치를 다시 세운다는 소명의식으로 이번 라디오 법회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사부 대중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법좌에 앉아 전국 라디오망을 통해 설법하는 만연 스님의 법문 내용은 결코 사실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팎 용맹정진해서 큰 뜻을 이룬 후 사자후 법문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만연 스님의 노래입니다. 확신과 신념을 갖고 토해내는 설법입니다. 부탁께서 증명하신 법어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보람을 챙기십시오. 허망되이 살면 지옥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디 자격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찾아 지도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무 삼계 지존 남선부주 대교주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